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로 신용 공급이 늘어나며 2월 시중 통화량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금요일 13조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며 코인 투자자들의 눈길이 알트코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9천 세대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전세주택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독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로 신용 공급 확대가 계속되며 2월 시중 통화량이 역대 최대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2월 광의 통화량은 3274조 4천억 원으로 1월보다 41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월 증가폭은 2001년 12월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지난 1월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의 통화량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외에 머니마켓 펀드, 2년 미만 정기예금과 적금, 수익증권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19개 반도체, 자동차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가진 화상 서밋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 공급망 강화 방법에 대해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를 압박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웨이퍼는 초고속 통신망을 움직이는 동력이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라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서밋 이후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국이 추가적 반도체 생산 능력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6일 13조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결산 배당에서 기존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에 특별 배당금 주당 1578원을 더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규 결산 배당과 특별 배당을 더한 삼성전자의 배당금 총액은 총 13조 1423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주주인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 원 이상으로 배당금은 일가의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한 동학개미 개인 투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총액은 8천억 규모로 1인당 평균 35만 원이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 13조 원 이상이 한 번에 풀리는 만큼 시장에선 이 자금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는 7조 7천여억 원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그 이목이 쏠립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외국인이 받은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재투자가 많이 된다며 과거 배당금이 국내 증시에 투자 자금으로 다시 유입되며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투자 열풍, 알트코인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거래량이 주춤해진 반면에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수많은 알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량이 최근 두 달 사이 40%가량 줄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빗썸 원화 시장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19만 6,530개로 지난 1월 대비 거래량이 40.1% 줄었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역시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량은 29만 8,551개로 1월과 비교해 40.6%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약 2조 768억 달러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2%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래소에선 이를 두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신 변동성이 더 큰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등락폭이 커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진입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도지코인의 거래량은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3월 180억 1,340만 개에서 4월 500억 73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가상화폐 시총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코인의 도미넌스는 각각 12%, 4%로 올라섰습니다. 시총 4위 리플의 도미넌스는 약 3%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보험 납부와 지급 모두 외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4년 만에 11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고 이자 수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해지 시에 환급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4,475명에서 지난해 16만 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5만 7,219명, 10만 9,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외화보험 상품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보험금이 줄도록 설계된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금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 시 환급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채권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율이 달라지는 금리 연동형 상품은 금리 위험까지 떠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건 모두 상품 설명 불충분, 상품 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과 금융위도 손보 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원화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 구조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며 환경부가 구체적 보조금 집행 추이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인 12만 1000대에 대한 보조금 정부 예산 전액을 확보했고 지방비의 경우에 보급 목표인 70%인 8만 4000대분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책정하는데 구체적인 지방비 확보 현황은 차종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승용차는 전체 보급 목표 7만 5천 1000대 중 4만 5천대분이, 화물차의 경우엔 전체 2만 5천대 중 2만 1000대분의 지방비가 준비되어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련 예산이 덜 확보된 점을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필요하면 국비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전세주택 9천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세의 80에서 최대 90%로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 주민부동산에서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공급되는 공공전세를 미리 둘러봤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임대 보증금은 얼마인지, 또 입주는 언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전세,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 유형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서일석용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들어선 공공주택. 이 단지는 14층 오피스텔 1개동으로 전용 면적 54에서 83제곱미터 등 중형평형 이상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니 방 3칸과 화장실 2개, 베란다와 다용도실까지 3, 4인 가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적인 벽면과 전구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재도 눈길을 끕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 90% 수준인 2억 5천만 원 이하로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형 주택입니다. 특히 입주자가 최대 6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소득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 조건도 완화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신청 접수를 시작해 6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LH는 내년까지 공공전세주택 총 1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H가 최초로 선보이는 공공전세주택이 달아오른 전세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예, 실제 모습을 설석용 기자가 직접 지금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엔 정창신 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용 83제곱미터 하면 저희가 국민평형이라고 얘기하는 평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4인 가족으로 살기는 사실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는데 이게 접수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네, 오는 19일이죠. 다음 네. 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안양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예, 예. 지금 모집 일정을 표로 준비해봤는데 이게 이제 신청서를 낸 이후에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요. 5월엔 입주 자격 검증과 부적격자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가 5월 27일로 예정이 돼 있고 당첨자는 6월 3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에 입주가 바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에서 모집하는 거잖아요. 두 곳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각각 몇 명 모집하고 임대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실은 가장 궁금한 게 그 임대 보증금 부분일 텐데요. 일단 이번에 만안구 안양동에 공급하는 공공전세는 총 117세대 규모입니다. 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혼합 방식으로 공급되는데요. 이 앞서 봤듯이 이 한 개의 건물에 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연립주택은 이 건물 2층부터 5층에 들어서게 되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54에서 75제곱미터 16세대가 공급됩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건물 6층에서 14층에 배치가 되고요. 이 전용 면적 65에서 83제곱미터 36세대로 구성됩니다. 이 연립주택 A타입 같은 경우 이제 5층 기준인데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뭐 전셋값이죠. 2억 2,599만 원에 책정이 됐고요. 이 오피스텔 A타입 같은 경우에 임대보증금 보증금은 2억 2,761만 원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같은 안양동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거래 실적을 좀 알아봤더니요. 이 지난해 12월에 전용 75제곱미터, 이게 3층짜리인데 이 전세가 3억 2천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공공전세로 이 공급되는 주택이 민간주택보다 한 9천만 원가량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뭐 8, 90% 정도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좀 싼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스태프들 담당 PD도 생각보다 저렴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양동의 연립 오피스텔 혼합 방식 공공전세 더 공급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물이 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같은 안양동이지만 조금 다른 지역에 공급되는 또 다른 공공전세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오피스텔 45세대와 연립주택 20세대를 합쳐서 총 65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 이것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69에서 76제곱미터로 이루어졌고요. 2층에서 10층에 들어섭니다. 또 A유형 이 전용 7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2억 2,680만 원에 공급이 되고요. 또 연립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59에서 68제곱미터인데 이 주택은 이 건물 11층에서 14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연립주택 A형 같은 경우에 보증금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2억 2,68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전세는 한 2억 2천만 원 수준에서 보증금이 책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 자격일 겁니다.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공공전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자, 이들 단지 모집 공고일이 4월 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민등록 등본상에 수도권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집은 없는데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급되는 이 새로운 유형의 공공전세는 소득이나 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공전세는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자격을 나눴는데요. 이 3인 이상 가구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서 접수하면 이 모집 단위별로 추첨을 통해서 이 동호 배정이 이루어지고요. 계약까지 하면 됩니다. 또 입주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궁금한 건 이 공공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또 분양을 받을 텐데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입주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계약 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의 입주 예정일까지 이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살면서 이 새 아파트 마련까지 뭐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9천 세대 공공 전세주택 공급하는데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입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성용 기자의 리포트 보셨고요.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5.6%와 5.37%로 서울의 5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로 3개월 만에 무려 12.86%가 급등했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고양시 덕양구, 인천 연수구도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양주시와 남양주시, 안산시 단원구 등도 상위 10개 지역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서울과 비교해 아파트값이 덜 올랐던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개발 호재와 교통망 확충 등에 힘입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이전 기관 종사자는 3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주택법에선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실거주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3년으로 정한 겁니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며 전매에 따른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 행복도시 특공 물량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0개가 넘는 코스피 대형주들의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왔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완화 기조를 보일지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유한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14개사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민연금은 5% 이상 보유한 코스피 상장사 14곳에 대해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업 중에는 삼성 SDS, 네이버, 현대모비스, NC소프트, LG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는 한진칼과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상반기 일반 투자 목적 보유 기업을 56개사에서 올 초에는 80개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대거 변경함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보다는 시세 차익과 배당 목적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전까지 이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투자 목적이었다면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는 것은 결국은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배당금 수령 주로 이제 이쪽 부분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약간은 적극적인 스탠스보다는 약간은 수동적인 그런 이제 투자 스탠스로 바꾸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다만 아직까지는 일반 투자 목적 기업들이 다수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완화 가능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배유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존 상용차인 스타렉스를 대체하는 모델로 미래형 모빌리티로의 차별화를 꾀했는데요. 기아의 카니발이 독주하던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강력한 대항마가 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오전 스타리아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공개하며 미디어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원하 부사장과 이상엽 현대 디자인 담당 전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스타리아는 기존 상용차인 스타렉스를 대체하는 모델입니다. 스타렉스는 1톤 트럭 포터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상용차지만 스타리아는 기아 카니발의 플랫폼에 기반한 미니밴입니다. 개인 용도로 타깃층이 확장되며 승차감과 공간성을 갖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디자인 주제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로 스타리아에서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실내 공간성과 개방감을 외장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군더더기와 굴곡 없는 매끈한 차체로 미래 모빌리티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스타리아는 승용 고급 모델 스타리아 라운지와 일반 모델 스타리아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9, 11인승의 투어러와 3, 5인승의 카고로 세분화해 시장을 공략합니다. 스타리아의 가격은 2,726만 원부터 시작해 고급 모델의 경우 4천만 원 초반으로 책정돼 기아의 카니발과 경쟁 체제를 이룰 전망입니다. 스타리아는 올해 3만 8천 대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연간 5만 5천 대, 해외 2만 8천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차는 스타리아를 우선 디젤과 LPG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하되 오는 2023년 하반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 수소 전기차 등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생사 기로에 놓인 쌍용자동차,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늘 공시를 통해 쌍용차가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쌍용차의 작년 말 기준 자본 잠식률은 111.8%로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881억 원이었는데 이번 재평가로 자본금은 1,907억 원으로 늘어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비상장 건설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오늘 이달 9일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인도 제고와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IPO를 검토 중이라며 최적의 시기에 법규와 절차에 따라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통상 입찰 제한 요청서 접수 뒤 6개월 내 상장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내 코스피 상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장외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는 회사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분 11.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IPO를 계기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소형 평형 중심의 오피스텔 등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에는 특화 설계를 적용한 소형 고급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 들어서는 루시아 도산 208. 1, 2인 가구를 겨냥한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겸 오피스텔이지만 고급 빌라에서 볼 법한 수입산 명품 가구나 프리미엄 마감재가 사용됐습니다. 단지는 상업, 업무, 문화 등의 기능이 밀집된 도산대로 한복판에 들어서 도심지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가분들, 그다음에 3040의 고객님들과 법인, 또 증여 형태로 계약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처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주택들이 변신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급화 요소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앞서 강남구 논현동에서 분양한 펜트힐 논현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으며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준공을 앞둔 이 단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2억 8천만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 논현동 아츠논현,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 등 10억 원을 웃도는 프리미엄 소형 주거 상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분양시장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소형 주거시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을 노리는 시공사들도 강남이라는 핵심 입지에 고급 주거시설을 선보임으로써 일대 주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지나 규모뿐 아니라 설계상 장점이나 상품성 등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